고전적인 내용이라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해하는데 박연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음악이 전해지게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. 굉장히 가슴 찡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스토리가 인상 깊었고 몰입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. 39 화이팅! 네, 일단 저는 보는 내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마치 한여름밤의 숲속에서 힐링하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. 이제 박연이 끝까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단하지만 그 한결같이 묵묵히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목적과 그런 소망에 대해서도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공연이었습니다. 좋은 공연 초대해 주신 박한열 연출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하신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이 공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런 감동과 힐링을 같이 경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보는 내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런타임이 길었는데 그 긴 런타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2시간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무대를 꽉 채우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정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진짜 꽉 채웠다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